자, 4번이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하고 있는 각종 방화물의 성능 기준으로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어요. 자, 각종 방화물은 다음 각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한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차열은 1시간 이상, 차열은 30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비차열이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바로 화염을 차단하는 차염 성능은 있는 겁니다. 차염 성능은 있대. 자, 뭐는 없다? 차열 성능은 없다. 열을 차단하는 성능은 없는 거죠. 요게 비차열. 근데 차열 성능은 화염도 차단하고 열도 차단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30분 이상 대피 공간에 한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1시간하고 30분이니까 자, 몇 번에? 3번에 가 있습니다. 이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하는 규칙은요. 이제 실기 2차 시험에도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법규이기 때문에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5번. 다음 물질의 증기 비중이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뭐냐? 이렇게 자,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 뭐를 갖다 생각하시냐면, 자, 이 물질들이 갖고 있는 이제 분자량을 갖다가 자, 뭐로 나눈다? 29로 나눠서 산출한다. 그럼 바꿔 얘기하면 분자량이 큰 놈이 증기 비중도 크겠죠? 네, 그렇게 유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벤젠인데, 벤젠 같은 경우는 C가 6개에다가 H가 6개짜리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톨루엔 같은 경우는 C가 6개고 H가 자, 5개에다가 여기에 뭐가 붙었어요? 자, 메틸기가 하나 붙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크실렌, 자일렌 같은 경우는 이제 C가 6개, H 4개에다가 자, 메틸이 자, 몇 개가? 자, 2개가 붙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우리 이제 뭐라고 그래요? BTX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BTX. 벤젠, 톨루엔, 자일렌. 또는 크실렌이라고 하는데 자, 보통 자일렌이라고 많이 해요, 자일렌. 그다음에 에틸알코올. 에틸알코올은 이제 C가 2개, H가 5개에다가 자, O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놈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바로 이제 분자량만 구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 이제 자연적으로 해결이 자, 되겠습니다. 자, 분자량 한번 구해보죠. 일단은, 자, 톨루엔부터 해줘, 톨루엔부터. 자, C가 6개에다가 하나 들어가니까 7개 되죠. C가 7개면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CB가 7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H가 8개잖아요. 그럼 7 곱하기 8, 이렇게 자,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84에다가 자, 들어가면은 이제 92가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벤젠 같은 경우는 뭐야? 12가 6개에다가 1자리가 6개니까. 자, 그럼 72에다가 이제 78. 이렇게 자, 변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크실렌 같은 경우는 이제 C가 몇 개? C가 8개죠. 총 8개니까 12에 자, 8에다가 H는 몇 개? 10개네요. 1 곱하기 10 해서 자, 96에다가 자, 들어가니까, 자, 106 이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C가 2개니까요. 12 곱하기 2에다가, 그 다음에 H가 6개, 1 곱하기 6에다가, 자, 산소는 얼마죠? 네, 산소. 32가 되겠죠. 아, 16이 되죠. 하나니까. 자,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4에다가, 요거 하면 40에, 자, 46이 되죠. 자, 그러면 가장 낮은 거는 뭐? 자, 바로, 에틸알코올. 그죠? 얘가 46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온이 벤젠이죠? 이제 요게 78 되는 거요. 자, 그리고 톨루엔이 92. 자, 그리고 이제 크실렌, 자일렌이 자, 106 이렇게 되죠. 자, 숫자 순서만큼 이제 증기 비중도 자, 달라지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풀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요놈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우리 분자식을 어떻게 이제 찾아낼 것이냐,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하겠죠. 그래서 분자식만 잘 이제 찾아낼 수 있으면 나머지는 쉽게 정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것부터 높은 순서 나열한 거 물어봤어요. 자, 그러니까 보는 것도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낮은 것부터 뭐다? 높은 것 순이다라는 거. 자, 6번입니다. 산불화재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뭐라 하세요? 첫 번째, 지중화, 땅속에 있는 거죠? 아, 유기질층이 타는 것이다. 맞죠? 자, 두 번째 지표화는 지면에 떨어지는 낙엽, 마른 풀 등이 타는 것이다. 맞죠? 자, 세 번째 수관화는 나무의 줄기가 타는다. 나무의 줄기가 타는 것은 수간이라고 합니다. 수간화라고 하고요. 수간은
나뭇가지나 나무줄기 같다는, 예, 즉 똑같은 얘기네. 나뭇가지, 나무줄기, 그리고 자, 이게 나뭇잎이나 나무가지 같다는 거, 이게 수간이고요. 나무의 줄기 같다는 것은 수간이에요. 나무줄기, 기둥이라고 하죠. 기둥, 이렇게 타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답은 이제 몇 번에 있느냐? 3번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비활한 것은 이제 불티가 날아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